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실황입니다.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동풍강수는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양양공항 대설경보는 오전 10시까지 유효하겠습니다. 구름은 남부지방 1000에서 1500피트, 1에서 2옥타, 전국 대부분 3000피트 내외의 후도에 6에서 7옥타, 7에서 8000피트, 8옥타의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은 눈이 내리는 강원 영동 3km 내외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10k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전국 7에서 10노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10km 이상의 시정을 보이겠으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시정이 5km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1000에서 6000피트 고도에서 착빙이 발생할 수 있겠고, 전국 1000에서 5000피트 고도에서 라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터뷸런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동풍 강수는 강도가 약해지며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 서부에서는 오늘 늦은 오후 기압골과 해기차에 의한 강수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은 14시에 발표되는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1000에서 1500피트, 퓨에서 스캐터 구름이, 2500에서 3000피트, 브로큰 구름이 끼겠고, 남부지방에서는 8000피트 오버캐스트 구름이 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위험기상 및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강수지역에서 저시정, 저온고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니 항공기 운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정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적어도 항공기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